구독할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어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늘 저녁은 뭐 먹지? 가만 냉장고에 뭐가 있었나 좀 봐야 되겠다. 어디? 어? 냉장고가 텅텅 비었네? 언제 이렇게 다 먹었지? 하여튼 우리 가족들은 참 잘 먹는단 말이야. 내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인가봐. 아 그러면 마트를 일단 갔다 와야 되겠다. 어디 마트 가서 뭐 맛있는 걸 사올까? 안녕하세요. 우유랑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고 옆 칸에 봐야지. 역시 마트에는 맛있는 게 참 많아. 과일도 있고 여기는 옥수수. 아니 근데 뭐가 이렇게 많지? 빵도 있고. 아 정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아 이거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디? 어? 엄마 타설 엄마. 어?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에요. 왜 왔어요 여기는? 아 저 마트에 장 보러 왔는데 도대체 저녁 거리를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메뉴를 못 정해가지고. 아 요즘 들어 뭔가를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아유 그래요? 그러면 요거 한번 써봐야 돼 이거. 어? 이게 뭔데요? 요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오 신기하게 생겼다. 뭐예요 이게? 아 봐봐요. 비서야 오늘 저녁밥 추천 좀 해줘. 오늘 저녁으로는 부대찌개 어떠세요? 아 맞아. 어제 선물 받은 거 있는데 햄세트. 그걸로 부대찌개 끓이면 되겠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우리 집 냉장고 알고 있는 것처럼 남은 음식 같은 것도 막 다 생각해 주는 것 같아. 우와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우와 완전 똑똑해. 아, 그리고 이거 내가 이거 뭐야 할인해가지고 두 개 샀거든요. 이거 하나 쓰세요 이거. 우와 진짜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완전 감사해요. 아마 결정 못하는 것 같고 뭐 이웃끼리 돕고 사는 거죠 뭐. 그걸로 이제 막 다 이것저것 정해서 잘 해봐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그 기계가 만능이야 만능. 아주 척척 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못하는 거 다 알려줘. 그거 그러니까 잘 쓰고 나중에 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한번 써볼까? 아, 이렇게 하면 되나? 비서야 나는 플레르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거든. 오늘 저녁은 뭘로 하면 좋을까? 스파게티 어떠세요? 오 스파게티 좋다. 먹은 지 엄청 오래됐는데 그러면 스파게티 재료 사야지. 아 근데 이거 있으니까 진짜 편하네. 오 너무 신기해. 요즘엔 참 좋은 세상이라고. 어디 스파게티 재료를 보러. 오늘은 비서한테 추천받은 스파게티다. 다들 밥 먹으러 오세요. 스파게티입니다. 스파게티다. 우와, 맛있는 냄새가 나. 와 치즈 냄새랑 토마토 냄새가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는 냄새가다. 오 진호야 너 언제 그렇게 말을 잘하게 됐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 진짜 빨리 먹었는데. 맛있어. 맛있다. 엄마 나 간식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나도, 간식. 나도. 아 간식을 뭘 줘야 되지? 아 맞다. 아 비서한테 물어보면 되지. 얘들아 잠깐만 있어봐. 아 그러면 비서를 꺼내놓고. 아 비서야 간식은 뭘로 할까? 오늘의 간식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어 아이스크림? 어디? 아 맞다 아이스크림 딱 두 개 있었지. 자 얘들아 아이스크림 먹어. 짠. 아 아이스크림이다. 어 엄마 근데 방금 그건 뭐야? 대답해 준 거. 아 그거 요 녀석이 말이야 바로 비서라고 하는 건데 엄청 똑똑한 로봇 같은 거거든. 근데 로봇? 응, 물어보면 뭐든지 다 대답해 줘. 완전 짱이지. 나도 물어볼래. 어 그래 물어봐. 비서야 나는 연애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나도 물어볼래. 그래 준호도 해봐. 비서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누구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없어요. 아 뭐야 난데. 나 제일 예쁜데. 비서가 대답을 잘해주네. 아 아빠도 해봐. 너도 물어볼까? 그래. 저는 멋진가요? 아니요.
기성아 정말 똑똑. 기계가 망가졌네. 그래? 아예 어쨌든 되게 편하다니까. 나는 앞으로 비서를 매일매일 쓰면서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 유치원 다 도착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준호야 안녕. 아,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아야지. 5분 뒤 미술 시간입니다. 재료를 준비해주세요. 어, 맞다. 재료 가져다 놔야겠다. 어? 뭐야? 선생님, 선생님. 저거 뭐, 뭐였지? 비서. 비서, 근데, 비서. 어, 비서 그거 우리 엄마도 있는데 선생님도 있어요? 아, 이거 엄청 편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다 쓰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와, 우리 엄마도 쓰던 건데 여기서도 보네. 와, 신기하다. 나 저거 가지고 놀아도 돼요? 그래. 그렇게 해. 학교 다녀왔습니다.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언니. 엄마 뭐해? 엄마 TV 봐. TV? 왜 그렇게 멍해 보이지? 안 멍해. 엄마, 저기 바퀴벌레! 바퀴벌레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책으로 잡으세요. 아, 책. 어, 알았어. 책이 어디 있더라. 일로와, 빨리 일로와. 저기 엄마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알았어. 아, 됐다. 됐지? 잡았다. 어, 뭐야? 근데 엄마가 벌레를 잡았다고? 근데 그냥 책을 좀 잡으면 될 거 왜 비서한테 물어봐? 아이 몰라. 엄마 배고파. 간식 좀. 아, 간식. 아, 간식? 비서야, 우리 간식은 뭘로 할까? 찻장에 유통기한 일주일 남은 과자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죠. 맞다. 그게 있지? 아, 과자. 어디 보자. 아, 그래. 쿠키 여기 있다. 얘들아, 쿠키 먹어. 간식이다. 자, 다솔이, 엄마. 근데 나는 어제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더 좋은데. 안 돼, 비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아이씨, 진짜 싫은데. 오늘 저녁은 뭘로 하지? 어, 잠깐만. 비서야, 오늘 저녁은 뭘로 할까? 야채볶음으로 합시다. 아, 역시 야채볶음. 그래, 그게 좋겠네. 엄마 마트 갔다 올게. 어, 나도 갈래, 나도 갈래. 나도. 어? 원피스 살까? 청바지 살까? 아무래도 청바지가 좋겠어요. 저 사람도 쓰는 건가 봐. 어, 엄마! 엄마! 엄마 같이 가. 어, 근데 장을 어디서 봐야 되지? 아, 비서한테 물어보면 되지. 비서야, 어디서 장 볼까? 편의점으로 가세요. 아, 편의점. 아, 알았어. 편의점. 엄마, 어디 가. 마트 가야지. 왜 편의점 가? 엄마, 편의점 가는데. 아니야, 마트로 가야지. 왜 편의점으로 가? 마트 항상 장 볼 때 마트 갔잖아. 안 돼, 비서가 편의점 가래. 그러면 편의점 가야지. 편의점 가자. 안 돼. 마트 아, 가라고. 마트. 비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편의점 가야 돼. 전 부장이랑 이번 부장 어느 쪽으로 따라가야 할까요? 퇴직하세요. 좋아, 퇴직서 내야겠어. 어, 준호야, 왔어? 저 특유의 그 영혼 없는 목소리 그거. 맞아, 아까 그 원피스? 맞아, 그 여자도 그렇고 저 아저씨도 그렇고 엄마랑 똑같아. 맞아, 엄마도 그렇고. 뭐지? 이거 뭔가 이상해. 빨리 엄마 따라가보자. 어, 엄마. 아, 엄마, 그냥 마트 가자. 비서가 하라는 대로 해! 도망가. 어디 갔지? 아, 맞다. 비서한테 물어보면 되지. 비서야, 애들 어디 갔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아, 왼쪽에서 오른쪽. 알았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찾았다. 어? 안 돼, 준호. 저거 비서 뺏자. 어, 간다. 내가 뺏을게. 어. 간다. 하나, 둘, 셋. 아, 됐다. 됐어. 도망쳐. 도망쳐. 가자, 가자. 도망쳐. 안 돼, 비서. 내놔. 맞아. 내 비서 내놔. 누나, 이거 빨리 비서 부셔야 돼. 빨리. 밟아.
아, 내 비서, 비서, 안 돼, 안 돼, 빨리 됐다. 안 돼, 어? 어? 엄마? 뭐야? 어? 엄마? 얘들아. 돌아왔어. 엄마, 오빠, 엄마 장 보러 갈 때 마트 가지. 어, 당연히 마트로 가야지. 무슨 소리야 갑자기. 우리 빨리 마트 가자. 마트 가자, 마트. 어, 그래, 마트 가자. 얘네 갑자기 왜 이러지? 뭐야? 뭐겠어, 다 있어, 왜? 아빠! 왜 다 나와 있어? 우리 마트 가는 중. 어? 마트 가는 거야? 아빠 마중 나오는 게 아니라? 장보러, 저녁밥 장보러. 맞아. 응, 뭐 먹을지 외식하러... 고민 중인데 부대찌개 어때? 그냥 외식하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부대찌개? 난 좋아. 어, 외식도 좋다. 그럼 외식으로 스테이크 어때? 스테이크 좋아, 좋아, 좋아. 아까 부대찌개 먹는다 그랬지 않았어? 아, 둘 다 좋은데. 둘 다 먹을까? 스테이크 먹자, 스테이크. 어, 스테이크하고 부대찌개 같이 먹자. 같이 파는 데가 있으려나? 일단 가보자. 가자, 가자. 그래. 어, 비서. 미안. 오, 비서 반응했다. 어, 비서가. 깜짝이야. 어, 비서가 말한다.